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금요일 LBS 10시 뉴스입니다. 김경수 봉화재단 사무국장의 4.27 김해을 재보선 출마가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을 지냈고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자 함께 봉화마을로 내려와 뼈를 묻기로 했던 최측근 인사입니다. 김 사무국장의 출마가 급물살을 탄 것은 이해찬 전 총리 등 친노 원로들이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봉화마을로 내려가 권양수 교사를 직접 만나 김 사무국장의 출마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무국장 역시 설 전후로 출마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김 사무국장이 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김 사무국장 쪽에서는 출마 선언 이전에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야권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후보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한 100억 달러 조달을 위해 만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공기업에까지 연쇄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그제 100억 달러를 대출하게 되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IS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져 신용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김용환 행장의 말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김 행장은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자기 자본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문제투성이인 공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수출입은행에 출자할 경우 해당 공기업은 더욱 부실화돼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부실한 공기업까지 수출입은행 지원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칫하면 더 큰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조 5천억 원가량이 늘어나는데 당장 없애면 근로자들의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제도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41개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하나로 연장이나 폐지 여부는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세법 개정안은 4월부터 검토가 시작되는데 미리 폐지를 전제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벌어지니 당혹스럽다면서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나 연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뒤로 물러서는 것은 카드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한 카드공제 제도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하루 만에 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하는 등 반대 여론의 크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설 이후에도 돼지고기와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100g당 2,680원으로 지난주보다 3.9%, 한 달 전보다 42.6%나 급등했습니다. 돼지고기 목심 가격 역시 일주일 만에 100g당 2,580원으로 4%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구지역 확산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돼지고기 가격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쇠고기는 한우갈비 1플러스 등급이 100g당 6,850원, 등심 1플러스 등급이 8,900원으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떨어졌습니다. 배추를 비롯한 채소는 지난주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배추는 날씨가 풀리면서 출하량이 늘어 지난주보다 14.4% 내린 4,15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무는 한 개당 1,5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파는 출하량이 증가해 일주일 만에 48.9% 내린 1,89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에게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어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씨를 도급 근로자로 판단한 중노위의 구제 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200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불법 파견도 2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LBS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6시에 보내드립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